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또는 손을 들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일보다 축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득히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히 앉아서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매일 100여 번 이상씩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죄밖에 없습니다.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속에 가만 들여다보니까 선한 것은 쥐꼬리만큼밖에 없고 악한 것이 더 많아서 이것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속에는 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아직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저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 귀한 교회에 불러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은퇴한 지 7년이 되는데 7년 동안 매주 빠지지 않고 전국에 20, 30명, 평균 20, 30명, 30, 40명 작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한두 교회 설교하고 있는데, 금년에 세 교회 큰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된 것도 또 감사하고, 명성교회에서 두 번 했고 어딘가 온누리교회에서 한 번 하고 오늘 이렇게 할렐루야 교회, 작은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도 아름답고 큰 교회 와서 이렇게 힘있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평생에 깨닫게 된 깨달음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을 골라서 오늘 세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간 인생이 무엇인가, 일곱 가지 길을 걸어가는 존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시간에는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이 뭐냐,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선교가 도대체 뭐냐,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이냐,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너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미쳐서 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복음 3도, 십자가 복음 3도, 그런 말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복음이 무엇이냐, 물론 100가지, 1000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약해지고 약해지신 것이다. 예수님처럼 약해지신 분이 없다. 사도 바울처럼 약해지신 분이 없다. 십자가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이다. 우리 너무 강해지고 너무 지혜로워졌다. 미련해지고 약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한 말씀도 안 해요.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십자가 복음은 약한 것이구나, 미련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국의 세계적인 지도자 존 스튜트 박사님이 Power through weaknesses, 약함들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 제가 직접 영국에서 몇 번 설교를 들었어요. 2007년 7월 영국 캐직 사경회에서 설교를 하셔요.
십자가의 복음은 약해진 거다. 그분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의 하나는 약함과 어리석음에 있다.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묵상하려고 그래요. 우린 얼마나 약해졌냐. 조금 욕하면 화를 내고, 이 저놈 멋된 놈이라고 그러고, 대들고. 예수님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매 맞으면 기뻐하고, 핍박당하면 기뻐하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나를 인해서 욕하고,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라. 선지자들도 그랬다. 아, 약해진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십자가는 약해진 것이다.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미련해진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꼬리 끼는 것이다.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멋지게 유창하게 설교 안 하려고 그런다. 로마의 웅변술 포기했다. 헬라의 지혜 포기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한다. 내가 너무 설교 잘하면 십자가를 가리우게 될 것 같다.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킬 것 같다. 두렵고 떨림으로 약함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특징이에요. 예.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온유하게 유창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떨림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십자가 복음은 약한 거다.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약해져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어리석어져야 된다. 너무 유창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이 왜 바울을 높이냐? 게바를 왜 높이냐? 이것들이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묘사하는 단어를 아주 부정적인 단어를 다 골랐었어요. 바울이 무슨 물건이냐? 이건 존 스튜어트 박사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중성 명사를 썼다. 남성도 아니다. 바울이 무슨 물건이냐? 아볼로가 무슨 물건이냐? 조금 내려가서는 nothing. 바울도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너희들이 설교자를 높이냐? 예수님만 높여야지. 네,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 예, 여기 뭐라고 그랬나? 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러고 조금 더 내려가서는 4장에 가서는 만물의 찌꺼기, scum of the earth, 시궁창에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다. 어떻게 그런 표현까지 써요? 저는 오랜 옛날에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권고한 사람이로다. Wretched. What a wretched man I am. What a wretched.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럴까? 저주받을 새끼예요. 어떻게 그런 단어를 썼을까? 저주받을 새끼. Wretched. 시궁창에 버린 찌꺼기. 그래야 복음이 나타난다. 난 약함을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약함을 자랑하여. 자랑할 건 약함뿐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병에 들어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 능력은 병 가운데 약한 가운데 나타나. 그러니까 기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약함의 예찬이에요. 예수님이 약해지셨어요. 사도 바울이 약해요. 예. 그리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약해야 된다. 조선 사람이 약했어요. 평안도 사람이 약했어요.
전라도 사람도 약했어요. 너무 강하면 복음 받지 못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서 1장 쭉 나와요. 저는 정신에서 합신해서 설교할 때마다 그 성경을 읽었어요. 설교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예. 약하고 어디 있나? 예.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 조선교회는 약했어요.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가 그때 조선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보다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가난하고 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들선주 목사님 통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다. 이거는 요 한 예뿐만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예요. 패톨릭이 처음엔 잘 되는데 너무 강해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강해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한경진 목사님처럼 약해지고 손양은 목사님처럼 약해지고 장기려 박사님처럼 약해지면 세상이 돌을 안 던져요. 오히려 동정을 하겠죠. 너무 강해지고 부자. 라오디게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제일 책망해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너는 가난뱅이다. 서문학교는 칭찬해요. 가난과 궁핍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너는 사실 부자다. 예. 아, 십자가 복음은 약해지는 거구나. 이건 우리가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프랜시스는 제일 약했어요. 나는 가난은 가난과 결혼했다. 고난은 내 스승이다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한국교회 너무 강해졌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벌써 오래전에 미국에 그 참 지도자 한 분이 와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위대해져서 너무 우상화되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쳐다보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일이 있어요. 예. 아, 한국교회가 좀 약해질 수 없을까? 조금 어리석어질 수 없을까? 너무 뭐 멋진 프로그램에 정신 나갔어요, 지금. 프로그램에. 그거 다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음악 공연장 같이 되고, 무슨 극장 같이 되고, 무슨 연설장 같이 되고. 한경진 목사님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분은 삶이 조양록 목사님, 삶이 설교하는 것이다. 말이 아니다. 예. 예수님이 약해지셔, 가난해지셔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해지, 이것도 약해지는 거예요. 능력 다 버려요. 멸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전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핸델의 메시아를 감상하면서, 그때 영어로도 한 것 같아요. Despised and rejected. 멸시를 받아 실어버림을 당했다. 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를 받아 실어버림을 당하냐. 충격을 받아. 지금도 가끔 제가 비판을 받을 땐, 아, 나도 다행이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실어버림을 당했는데, 나도 좀 비판을 받아야지. 예. 예. 약해지는 것, 어리석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니까 어떡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좀 닮으려면 우리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 찾아보려면 많이 있죠. 둘째로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특성이 뭐냐? 능력 아니에요. 능력 있으면 다 때려 죽여야죠. 착함이에요. 착함.
착함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강도든지 로마 군이든지 군인이든지 가늠 현장을 잡혔던 그 멋든 여자든지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든지 배신자 베드로든지 핍박자 사울이든지 뭐 모두 도사 길손주든지 깡패 이기풍이든지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착함. 사실 한번 뭘 깨닫게 되면 성경이 다 착함 같아요. 부자 되게 원하면 성경이 다 부자같이 보이고 복 그러면 다 부자 복같이 보이고 아 약함 착함 이제는 착함이죠. 아까는 착함 소금과 빛도 착하다고 그래요. 10장 사도행전 10장 그 몇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착한 일만 하셨다. 그게 쫙 나와요. 전엔 그런 베드로 그런 건 몰랐어요. 능력 뭐 설교 이것만 했어요. 아, 고넬료가 착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사도 보냈지. 나까지 여길 가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나보고 여길 가라고 그랬지. 아, 예수님은 착한 분이시구나. 소금과 빛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주린 자에게 먹여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착함이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예, 착함. 예.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은 너무너무 착해요. 어떻게 태어나실 때부터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시니 너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의 모습으로, 저는 로마서 8장 그걸 읽다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아이고, 이거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착하셨어요. 그저 문둥병자 만지고 다 만져요. 죄인을 만져요. 어떻게 이렇게 착해요? 뭐 가늠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 칭찬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여자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요. 내 사랑이 많어. 내 많은 죄가 용서해졌어. 그 쓰레기 같은 걸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착해요. 너희도 좀 착할 수 없느냐? 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다. 예. 성경은 착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렇게 보니까 사도행전이 전부 착함 행전이에요. 착함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도 아니고, 어떤 의미로? 사도행전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 교인들부터 착해요. 안디옥 교인들도 착해요. 도르가가 착해요. 겉옷과 속옷을 줘요. 그러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요. 고넬료가 착해요. 루디아가 착해요. 디모데가 착해요. 아, 바나바가 착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아,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이 착하셔서 그들을 바라본 사도행전의 모든 사람들이 착했구나. 전 옛날에 착함 그러면 자유주의인 줄 알았어요. 인본주의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무식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착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착했구나. 디모데가 착했구나.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통신학 강의가 아니에요. 뜨거운 체험도 아니에요.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저 상처 입은 사람들 그저 어루만지면 예수님처럼 나환자도 어루만지고 품고 그럼 다 무릎 꿇죠. 공산당도 무릎 꿇고 모슬렘도 무릎 꿇어요. 전 공산당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슬렘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그들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저기서 봤어요. 아, 사랑밖에 없구나. 착함밖에 없구나. 그들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예.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이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이라는 건 좀 문제다. 물론 중요해요. 사실 믿음만이에요. 사실 말씀만이 은혜만. 그런데 만 그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지옥 가라.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착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 모토도 맞긴 맞지만 셋째로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특성이 뭐냐? 주변성이에요. 땅끝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국가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 내 가문 그걸 좋아해요. 이스라엘 좋아하고 유대 좋아하고. 근데 그건 정반대예요. 주변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주변이에요. 사실 십자가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저주. 영어 사도신경은 He descended into hell 그랬어요. 지옥. 그건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저주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려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오셨고 사마리아로 가시고 여기저기 가시다가 나중엔 골고다 운동은 영광이 아니에요. 지옥의 저주. 그건 주변이고 아주 끝이에요. 땅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땅 끝으로 가요. 베드로도 땅 끝으로 가요. 아, 주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이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물론 민족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한경지 목사님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이건 잘못이다 그랬어요. 우린 대한민국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난 그거 목사들과 선교사들은 그거 안 부르면 좋겠다. 수백만의 외국인들이 어떻게 볼까? 주변성. 구약은 본래 주변성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너 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사야 보고 그래요. 조만간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 어떻게 그 원수 같은 것들이 함께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46장 9절에 들어가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게 쭉 나와. 요나야 넌 니느웨로 가라. 이게 구약에 많이 나와요. 구약을 잘못 보면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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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to Jerusalem. 그것도 뭐 아주 다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뭔 착각이에요. 예,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하나의 근거지는 될 수 있어요. 그걸로 가는 건 아니에요. 땅끝이에요. 땅끝. 신약의 복음도 주변 지향적이에요. 하늘을 떠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복음을 전파할 때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처음에 사마리아, 욥바, 가이사라, 안디옥, 소아시아, 마게도냐 주변 로마까지 가라. 사도 바울 예수님 어제 나에게 로마까지 가라고 그랬다. 조선까지 가라. 중국까지 가라. 사회적으로는 상층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거지, 병든 자, 저주받은 자. 백부장이 나와서 그건 백부장 그때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죠.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칭찬해요. 별거 아니에요. 내 정 좀 고쳐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을 봐요.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물론 자기 자녀들을 향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주변과 땅끝과 이방이에요. 예. 정치, 사회, 인권, 개혁도 중요하지만 복음과 사랑을 품고 그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변으로 가고 가는 거예요. 가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에도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가라. 가라. 물론 너무 높은 자세로 가면 안 돼요. 그저 끌어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너는 못됐어. 너는 다 틀렸어. 그러면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저 같이 놀고, 같이 예수님 아이들과 놀고, 세리와 장기와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을 좋아하시고, 9장에 보면 마태복음, 나는 의인 안 부르러 왔어, 죄인 부르러 왔어, 난 병자 안 부르러 왔어, 아니 나는 건강한 사람 안 부르러 왔어, 병자 부르러 왔어, 난 그 말씀 너무 좋아해, 나는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 말씀 저에게 너무 위로가 돼요. 예, 십자가 복음의 특성이 뭐냐, 물론 100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약해지고 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이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선영원 목사님처럼 거기에는 악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한경진 목사님이 악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약해지고 착해지고 모두를 품는 주변성, 전 이 세 가지 특성을 지닌 분들 중에 성 프랜시스와 한경진 목사님 등등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어서 성 프랜시스이긴 못해요. 한경진 목사님은 약함을 지닌 분이에요. 몸도 약하고 평생 폐 하나 없이 사시고 마음도 약해요. 누가 이리 오라고 하면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래서 비판도 해요. 무식한 학자들이 비판해요. 독재자들이 오라고 하면 또 가고. 그렇다고 독재자를 이렇게 인정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근데 독재자들이 제일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데모하는 사람보다 약하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 제가 탄신 100주년 때 기념 강론을 했는데 다 할 수는 없어요. 17살 때 평양 영성 소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있을 때 일본 고등계 형사들의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약해요. 막 이렇게 대항하지를 못해요. 예. 27살 됐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폐결핵 말기 선고를 받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약해요. 난 이제 죽었다. 약함 중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신의주 제2교회와 영락교회 목회 시절에도 약함을 드러내요. 6.25 전쟁 중에도 약함을 드러내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약함을 드러내요. 그의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노환으로 많은 고난과 약함을 체험했어요. 한경진 목사님 오늘 대담에서 괴로운 일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일생을 연약한 몸으로 살아온 것이 괴로움이었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1969년 8월 3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약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얘기를 쭉 했고, 1972년 4월 23일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인간이 약할 때는 흔히 겸손해집니다. 건강하던 이가 병중에 걸려 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저는 어제도 이 영자 사모님 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게 다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경험 유익하게 됩니다. 병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어제 그게 김상 목사님 같이 기도도 했는데 그래요. 중병에 걸려 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만조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인간이 약해질 때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인생의 깊은 문제를 탐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기도를 더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내가 미국 뉴멕시코주 알바컬키라는 도시에 있던 요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지금 우리 원로 목사 사모님도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죠. 요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제가 폐가 약하여 약 2년간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병석에 고요히 누워서 약할 때 강함이니라 하는 성구를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사도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해요. 한경진 목사님 착했어요. 착한 일을 다 했어요. 장신대 어느 교수님이 한국의 착한
일을 하는 기관 치고 한경진 목사님이 만들지 않은 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신의주 제2교회 때부터, 영락교회 때부터, 6.25 때, 뭐 그 이후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까지 모든 착한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고은 목사님은 한경진 목사님을 기리면서 가난한 목자, 사랑의 목자, 작은 예수라고 목에 메어 불렀어요. 한 사람을 만인만큼 소중하게, 만인을 한 사람 대하시듯 어떤 요구에도 거절 못하시고 누구의 의견에도 손들어주시고 단 한 사람에게도 섭섭함 주신 일이 없으신 한국의 성자요, 한국의 작은 예수요, 모든 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으신 가난한 목자,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 다 가지신 사랑의 목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이토록 슬픈 것은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 같은 목자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세상이 너무 슬퍼서입니다. 셋째로 한경진 목사님 주변성이에요. 사회적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 일본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자기를 박해하든 북한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전 남한산성에 자주 가곤 했어요. 세계를 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요새 우리처럼 어떤 거는 무슨 악에 죽이고 악에 죽이고 그런 거 없어요. 모두를. 한경진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은 민족과 나라에 국한하지 않았어요. 일본과 북한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에 다 미쳤어요. 한경진 목사님 물론 한국 나라와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한 분이었지만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넘어선 분이었어요. 1957년 3월 3일 성서적 애국심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애국자십니다. 예.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서적 애국심은 혹 우리가 사회에서 가끔 듣는 민족 지상주의나 국가 지상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애국심은 민족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귀하지만 국가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민족과 국가가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이십니다. 애국심이 잘못되어서 변태적으로 발전되게 되면 독재주의가 생기는 것이고 배타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1902년에 한경진 목사님 태어나시고 손양원 목사님 태어나시고 유관순 또 우리 선배 태어나셨는데 참 너무 귀한 삶들을 사셨어요. 약하셨어요. 착하셨어요. 주변이에요. 대한민국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복음의 특성이 뭐냐, 그래서 제가 복음 3도, 복음의 세 가지 길, 약함의 길을 걸어가는 길, 착함의 길을 걸어가는 길, 주변성의 길을 걸어가는 길,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 이제 좀 정돈을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잘못됐다면 너무 지혜롭고 부자되고 강하고 이런 걸 좀 포기하고 능력 필요 없어요. 착함이에요. 능력 필요 없어요. 착함이에요. 화려한 예배 필요 없어요. 착함이에요. 이사야 1장에 그래. 이사야 58장에 그래. 내가 받는 예배는 그따운 거 아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자는 그따운 예배 아니다.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히는 그것이 금식이다. 예배다. 좀 돌이키면, 예배도 좀 돌이키고 우리의 강조하는 것도 돌이키고 좀 약해지고 착해지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도 중국도 모슬렘도 품이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북한도 품어야죠. 북한도 품어야죠. 사랑으로 품으면 돼요. 착함으로, 약함으로 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 태어날 수 있고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특성들을 지니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죄인 이런 귀한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할 자격이 도무지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몇 마디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약해지고 매맞아도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착함, 약함을 주시고 주변까지, 저주의 땅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주변성도 주시옵소서.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을 지니고 십자가의 모습을 지니고 살다가 죽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지극히 약해지셨고 지극히 착해지셨고 저주의 땅까지 찾아가신 주님, 지옥에까지 찾아가신 주님, 그 우리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들을 찾아주신, 우리들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탄식하시며 기도하심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지니시고 나타나셨던 그 삶의 특성들을 우리도 지니고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불쌍한 북한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